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크입니다. 제가 일전에 권해드렸던 제2의 카카오 이모티콘으로 강력하게 생각하는 제페토에서 이제 판매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판매 그 수익 공개로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벌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역시 저번 시간 잠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카톡 이모티콘은 저는 제페토로 생각한다. 그리고 뭐 1500만 원의 수익 인증 주인공으로 렌지님, 지금 그 제프토 깔고 나니까 렌지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될수 있을까요?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 이제 제프토는 근데 이미 포화 시장이라는 의견도 일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소수의 크리에이터들의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은 포화 시장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저 같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고 있느냐? 전혀 안 하고 있다고, 거의 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아직 카카오톡 이모티콘에 모든 대학생들이나 주부, 그리고 직장인들이 부캐로서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몇년전 어땠어요? 그냥, 소수의 크리에이터들이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페토의 몇년후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라고 이두 가지 질문을 저번에 드렸습니다. 이거를 듣고 제 수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아이템을 제출을 했었죠. 뭐세 개를 제출을 했고 승인을 이제 승인 두 개를 세 개를 제출을 했었고 그 9월 22일 이 정도에 추석 때였었을 것 같아요. 추석 때 발견해가지고 저 기사도 렌즈님 기사도 보고 세 개를 제출했고 하나는 거부가 됐고 두 개는 승인이 됐어요. 거부가 된 거는 뭐 저작권 침해인데, 그건 나중에 한번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가 승인받은 게 필받아가지고 또 보이시죠? 10월 4일날 새로 또 하나 제출했죠. 가격을 또 2잼으로 늘렸어요. 네. 그래서 22일날 세 개를 제출했고, 10월 4일날 두 개가 승인받고, 한 개는 거부. 저작권 침해 때문에. 그리고 심사 기간은 13일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판매 수익을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수익은? 네. 어떻게 보면 10월 4일에 승인 받았기 때문에 오늘이 10월 15일 아침인데, 뭐, 오늘, 어제까지 팔린 거, 10월 14일까지, 그 11일, 12일간 얼마 팔렸냐라고 보면은, 뭐,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 해야 되나? 출시됐나? 아마 출시된, 저도 잘 그 시스템 모르겠는데, 출시됐나? 아마 위쪽에 신상이라고 이렇게 뜨나 봐요. 우리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오늘의 신상 제품 이렇게 뜨잖아. 신상 아이콘 이런 아이모티콘이 뜨는 것처럼 그때 이제 딱 그날만 3개가 팔렸어요. 그래서 그 제가 1잼으로 다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3개가 팔려서 3개의 잼이 이제 팔렸습니다. 그래도 11일간 3개가 팔렸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3잼, 3잼, 3, 3잼이 무슨 얼마냐라 이제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밑에 이제 써있어요. 현재 환율 106USD당 5,000잼이라 써있죠. 그리고 5,000잼보다 더 위에 최소 지급 요청이라 써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 106달러가 얼만데? 라고 하면은 이제 1,000원으로, 물론 1,200원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1,000원으로 계산하면은 106,000원이거든요. 106,000원. 106,000원을 최소 지급 요청액인 5,000잼으로 나누면은 21.2원이에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1잼당 21.2원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러프하게 계산하면 1잼당 25원이라고 계산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쉽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10만 원 정도는 돼야지 출금해주겠다. 이건 티스토리 애드센스에 비슷하죠. 최소 10만 원 돼야지 출금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000잼 모아야지 출금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애드센스 똑같이 10만 원까지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전까지는 제 돈이 아닌 거죠. 그래서 3잼 팔았다라고 하면 60원입니다. 20원 곱하기 3잼. 그래서 한 잼이 25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매 단가 측정할 때도 20원 1잼을 하면 20원 나내내 아이템이 20원에 판매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저는 현재까지 3잼 팔았기 때문에 60원을 번 셈입니다.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 영상도 남겼는데 티스토리 블로그 하루에 얼마 번다 그랬죠? 네, 10원 번다 그랬죠. 티스토리 블로그 6일 수익을 제가 그래도 11일 만에 벌어들인 거죠.
사실 그 아이템을 한 번에 제출을 몇 개까지 가능하냐? 그럼 3개까지 가능하거든요. 3개까지, 그리고 심사 기간은 아까 말씀했지만, 그 보통은 2주 정도 걸려요. 그래서 3개씩 하면은 단순 계산으로 저작권 침해라는 이제 거부, 승인 거부문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 달에 6개의 아이템 출시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1년에 12, 48개, 약 50개의 아이템 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50개 중에 정말 대박 아이템 하나라도 나오면은,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필 받아가지고 또, 이번에 새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드는데,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솔직히 10분 걸렸어요, 10분. 핸드폰으로 만들었어, 게다가. 핸드폰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쁜 것 같은데. 제 디자인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 무료 그 사진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그냥 앞위 입힌 거예요. 엄청 쉽죠. 엄청 쉬워요. 핸드폰으로 제프토 만들기라는 제 영상들은 되게 유튜브에 찾아보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분짜리 영상 보시고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핸드폰으로 그냥 만들 수 있거든요. 저 핸드폰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전에 승인받아 두개또 승인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지금 만들어가지고 솔직히 10분 그러니까 3개 제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30분 만에 3개 제출하고 뭐 60원 번다? 엄청나게 뭐꿀 알바 아닙니까? 이런 거는 게이득? 게이득이라 하나요? 네. 자, 그 제가 되게 건방지죠.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10분 하고 수익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팔린다라고 하면 연금형 수익이고 또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경쟁은 카카오 이모티콘에 비하면 아주 저조하고 승인 또한 아주 쉽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다음 시간에 한번 뭐 다뤄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한테 지금 강력하게 하세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계속 저조해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건방지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